안녕하세요. 품앗이 V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. 약간 심화이의 멱집합에 관한 내용이다. 뭐라고? 멱집합, 파워셋에 관한 내용이야. 그렇죠? A108 멱집합. 멱집합이에요. 그렇죠? 멱집합.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오도록 하세요. 그렇죠? 멱집합. 멱집합은요,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. 여기에 말이야, 집합인데 말이지, X를 봐. 이 X는 뭐냐면, 보통 대문자는요, 어떤 대문자는 보통 집합을 많이 나타내. 소문자 할 때 어떤 각각의 대상이고, 대문자 할 때 집합 표현할 때가 많아요. 그쵸? 하여튼, X 봐. 바의 왼쪽에, 그럼 이 X에 관한 정보가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쵸? 멱집합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. 이 large X라고 하는 집합은 말이야. large X라고 하는 집합은 여기다 정의 좀 해줘야겠네요. 왼쪽은 말이죠. 왼쪽은 이거 조금 잘 보도록 하세요. 뭐냐면 보통 E의 집합 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. 또는 좀만 이쪽으로 저 이렇게 쓰기도 하고 P 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. 그렇죠?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요. 이 왼쪽에 이 멱집합의 정의 박스 쳐놓을까? 이 멱집합의 정의에 관련된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은요. 이 방법들은 누구 마음이야? 출제자 마음입니다. 알겠어요? 출제자 마음이야. 선생님이 장난쳐 볼까? 사랑해 A를 뭐 이렇게 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게 뭐야? 이퀄에서 봤더니요. 어? 이런 거래.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. 그리고 항상 변하는 놈 있잖아요. 변하는 놈. 지금 관심은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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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관심이죠. 그렇죠? 이게 관심이죠. 자, 이렇게 정의가 돼요. large X는요. A의 부분집합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읽어봐. 이 박스, 지금 이 네모난 이 박스가 멱집합의 정의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멱집합의 정의 맞는데 알아두세요. 한마디로 뭡니까? 어떤 이런 뭐 A라고 하는 그 집합의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지. 다시 한번. 집합 A의 어떤 A라고 어떤 대상,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들인 그러한 X. 그 부분집합들이 대표 원소 꼴 그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합 그 집합이 바로 뭐다? 집합 A의 멱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. 그렇죠?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약속은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.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이것도 마치 이렇게 쓰기도 해요. 이렇게 러브 A 이렇게 잘 안 써 알겠냐? 안 쓰는데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. 우리의 관심은 항상 수학은 뭐야? 형태고 위치죠. 수학은 형태고 위치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떻게 줬든 상관이 없어. 상관이 없다고. 딱 읽어봤더니 말이야. 요 네모 위치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 있는 거지? 네모. 이해 갔니? 요 네모 위치에 A가 들어가 있잖아. 요게 바뀌게 되면은요.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정의는 변함이 없어. 이 네모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이 바로 뭐다? 네모집합의 멱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어?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이러한 어떠한 출제자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요 고민하지 마세요. 알겠냐? 너희들은 이것만 잘 읽으면 돼. 여기까지지, 그치? 이해했어요? 좋아. 자, 그래서 연습. 예를 들어서 쉬운 것도 출발할까요? 자, 일단은 뭐 선생님 이렇게 정의했다고 할게요. 지워버리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정의하니까 자, E의 large A 이거를요 이렇게 정의했대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집합 A가 0하고 1일 때 이때 E의 A는 뭐가 되냐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. 그렇죠? 자, 다시 한번 E의 A는요 뭡니까? X 부분집합 어떤?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이 원소가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집합 A의 부분집합 한번 써봐. 자, 이거의 부분집합이다. 뭐 있죠? 공집합. 몇 개 있어 일단? 원소가 두 개니까.
분집합은 네 개가 있을 거야. 그렇죠? 공집합. 다음에 또 뭐 있죠? 원소 하나짜리 의학 이런 거 있겠고. 의학 이런 거 있겠고. 의학 이런 거 있겠지. 그렇지? 자, 이거의 부분집합들 이 네 개가 있잖아. 이 네 개가 원소가 되는 집합. 요게 바로 뭐다? A의 멱집합입니다. 그죠? 표현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. 의학. 뭔지 알겠니? 자, 이렇게 정의가 된 문제가 있어요.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 더. 이번엔 선생님이 집합 B를 이렇게 할까요? 0하고 좀 골치 아프게 해줄까? 요렇게. 집합 B는 뭐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? 집합 B는요? 요런 놈과, 잘 들어, 요런 놈 두 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. 그쵸?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, E의 B, 라지 B승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걸 물었어요. 그쵸? 근데 문제에서 이미 저 정의는 주어져 있겠죠. 정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구하러 가는데 쫄지 마. 왜? 저 조건 제시법이 아, 멱집합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했다면 차분하게 요 집합 B에 요 네모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? 집합 B가 들어갔잖아. 집합 B에 분집합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. 집합 B는 원소가 한 개, 두 개 있는 거잖아. 이거에 분집합 몇 개 있어? 네 개. 분집합 네 개. 쓰세요. 공집합 있을 거고요. 원소 하나 갖고 있는 건요, 이것도 있겠죠. 또 이런 거를 원소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있어. 그렇죠? 그다음에 또 얘랑 원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자기 자신,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거의 부분집합들을 쓸 수 있잖아. 이 부분집합들을 하나 네 개를, 이 네 개를 원소로 갖는 새로운 집합, 이게 바로 집합 B의 멱집합이 되는 거야. 그렇죠? 그리고 원소 몇 개 있는 거고요. 이런 부분집합들 네 개가 원소가 되는 거라고. 이해 갔습니까? 이게 멱집합이다. 됐죠? 다시 한번. 멱집합의 정의는 기억해 두시고, 어떤 집합에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야. 그냥 간단하게. 그 표현은요, 졸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. 어? 이런 것들 많이 쓰긴 하지만, 됐습니까? 이해 갔죠? 예, 문제 풀어갑니다. 수학은 뭐라? 수학은 뭐야? 형태고 위치다. 수학은 뭐다? 형태고 위치다. 꼭 기억하시고요. 자, 박스 문제 보죠. 박스. 자, 박스 문제는요, 이렇게 돼 있어. 집합 A가 있는데 A, B 이렇게 있어요. 그렇죠? 이때 PA 곧 PA가요. 2에 라지. 이렇게 다 표현해주고 있네요. 그렇죠? 이때 X바 라지죠. Sorry. 라지 X. 이때 이거에, 잘 들어, 이거에 또는 이거에 이런 멱집합, A의 멱집합, 이 A의 멱집합의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. 다시 한번 뭐라고요? 이 A의 멱집합, 이래 표현됐든 이래 표현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다 표현하고 있어요. 그렇죠? 하여튼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. 하여튼 이러한 A의 멱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지. 그렇지? 우리가 문제 출제했던 이 오른쪽을 보고서요, A의 부분집합들, 이 네모라고 하는 이놈의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건 알았잖아. 그럼 A가 뭔데? A가 이거 두 개니까 당연히 이거의 부분집합 라지 X에 해당하는, 이거의 원소에 해당하는 놈 부분의 부분집합 몇 개 있을까요? 부분집합 네 개 있겠죠. 써봐. 솔브하기를요. 써봐. A의 멱집합은 이거의 부분집합들 한번 써봐. 뭐야? 공집합. 원소 하나 갖는 것, 이런 것, 이렇게 몇 개? 네 개가 있잖아. 그죠? 이 네 개를 원소로 갖는 새로운 집합. 이게 바로 뭐다? A의 멱집합이죠. 그럼 이번에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? 문제에서는요, 이 A의 멱집합에, 이거의 멱집합에 부분집합의 개수예요. 이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 있냐? 이걸 물은 거지. 자, 이거에 원소 몇 개 있죠? 하나, 둘, 셋, 네 개니까.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,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가든 말든, 요런 놈이 여기에 들어가든 말든, 또는 요런 놈이 여기에 들어가든 말든, 요런 놈이 들어가든 말든, 2의 4승까지 몇 개? 16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주의하세요. 알겠냐? 멱집합이 이렇게 구성되고. 그러니까 이제, 이걸 알았으면 빨리 갈 수도 있겠네. 자, 집합 A가 원소가 두 개니까, A의 멱집합이 원소에게 있으면 몇 개? 당연히 2의 제곱계야. 왜요? 이거의 부분집합이 2의 제곱계 있으니까, 4개 있으니까 4개가 있겠지?
그러면 원소 뭔지도 몰라도 좋아. 네 개가 있는 놈의 부분집 합의 수는 어떻게 해요? 2에 4승까지 16개 이해가 됐다면 바로 갈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됐습니까? 넘어갑니다. A108의 A번이요. A번. A번은요. 다음과 같이 또 정의가 돼 있어. A108의 A번 돼 있죠? 자. 2에 A승이요. 2에 A승. X바. X는요. 집합 A의 분집합. 여전히 요 위치. 요 위치. 그래서 항상 요 걸 만족하는 요 X가요. 요 X가 몇 개 등장하죠? A의 원소의 개수수만큼 등장하니까, 그러니까 2의 원소의 개수수만큼 등장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뿐이야. 그렇죠? 하여튼 어쨌든 저쨌든 집합 A는요. 스몰 A, B, C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렇죠? 자, 이때 N 2의 A 습관 물었습니다. 그렇죠? 이것도 나중에 뭐 강의하게 될 텐데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. 자, 앞으로 다시 또 얘기해 줄게. N 여기에요. A 이게 뭘 정했냐면 이거다. 집합 A에, 왜 여기 집합이 들어가? 집합 A에 원소의 개수를 묶고 있는 거 알겠죠? 집합 A의 원소의 개수. 따라서 지금은 뭘 묶고 있는 겁니까? N 괄호 이러한 집합, 즉 A의 몇 집합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다. 알겠어요? A의 몇 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묶고 있습니다. 볼까요? 끝났잖아요. 집합 A가 원소 3개 있어요. 그렇죠? 다 쓸 필요도 없죠? A의 몇 집합은요. 뭐로 구성되죠? 이거의 부분집합들. 공집합 A에서 어디까지요? 짝짝짝. A, B, C까지요. 그렇죠? 몇 개? 당연히 몇 개? 8개가 있을 거 아니야. 8개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다시 갖는 게 요놈이죠. 따라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? 8개가 정답이 되겠죠. 답은 8이 되겠고요. 아, 문제를 잘못 썼네요. 아, 이건 8이다. 알겠냐? 선생님 문제 잘못 썼어요. 그렇죠? 이해됐습니까? 이건 8. 됐죠? 이건 8. 다시. 문제 잘못 썼네. 요 문제는 요렇게 다시. 아, 요 답은 8 맞습니다. 다시요. 이번에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네요. A하고요. Sorry. BC에서 요렇게 돼 있어. 그렇죠? 요렇게 돼 있어. 그러면 또 정답이 달라지겠죠.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까? 자, 집합 A는요. 원소 몇 개 갖고 있는 거야? 자, 집합 원소 갖고 있는 건 항상 옷을 벗으라고 얘기했지. 이 바깥쪽 옷을 벗어주면은요 원소의 민낯이 드러나. 이런 것 집합 원소 A는 원소 두 개 갖고 있는 거야. 그렇죠?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 있죠? 네 개 있잖아. 네 개 알겠냐?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쓰지 않더라도 A의 몇 집합을 구성하는 건 이거의 부분집합들이니까 몇 개 있어요?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죠? 네 개. 그러면 집합 A의 몇 집합에 원소 개수 몇 개? 이번 정답은 4개가 정답이 되겠죠. 그렇죠? 다음 정답은 4. 그렇구만. 자, 보너스로 한번 써줄게요. 몇 집합. 자,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이거의 분집합 이런 거 있겠고 또 A라고 하는 것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겠죠. 다음에요. 이런 놈 봐. B, C라고 하는 놈을요. 이런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이런 게 있겠죠. 그죠? 다음에 또 A하고요. BC라고 하는 놈을요 갖고 있는 이런 놈도 있겠죠. 그렇죠? 자기 자신. 따라서요. 이렇게 네 개의 분집합을 다시 원소로 갖는 게 바로 뭐다? A의 몇 집합이다. 이해 갔죠? 됐어.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쓸 수 있어야겠다. 그렇죠? 결론적으로 A의 몇 집합 정의 잘 익히시고 수학은 형태니까 어떻게 표현됐든 간에 해당하는 이게 변수라고 볼까요? 요 위치만 파악해 놓고 몇 집합의 정의만 캐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이번 멱집합 관련된 강의 여기까지고 잠깐 자 이제 중단 하나 끝났으니까 잔소리 좀 합시다. 잔소리요. 자 교재 넘겨봐. 넘기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만의 정리가 되어 있어. 나만의 정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학 내용들 V쌤이 강조했던 내용들을요 너희들이 직접 스스로 뒤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해 보길 바래요. V쌤 난 지금까지 강의 들었는데 정리할 게 없는데 다시 들어. 알겠습니까? 다시 들어. 너희들이 보지 않고요. 아, 내가 집합 이런 걸 배웠지? 그래요?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배웠어. 배웠던 내용, 뭐야? 집합의 정의, 구분, 표현,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집합들에 관한 사실들, 이런 것들을요. 짝짝짝짝, 부분집합의 개수, 뭐 이런 것들을요. 정리하시길 바랍니다. 알겠죠? 어디다가? 다음 페이지에다가. 자, 일단 집합 관련된 중단원 하나 끝났네. 소단원 하나 끝났네. 그렇죠? 이번 강의 몇 집합까지 해서 마무리 칩시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